JMS 주일 말씀. 일을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와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을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와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올해 해야 할 일들은 올해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책임 분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도 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도 해주신다. 내가 맡긴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도우러 가겠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할 때도 없고 막연한 때가 있다. 인생살이, 신앙살이를 보면 문제가 있고 이기를 겪는데 오히려 기회로 바뀌어서 전환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도 환난, 어려움, 고통, 괴로움 중에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맡긴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도우러 가겠노라. 이것이 길이고 생명이고 방향이고 문제 해결의 비법이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이고 축복이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와 같이 답을 주신다. 일은 사랑이다. 일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 통하게 된다. 일이 없으면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자꾸 멀어진다. 자녀와 부모도 일에 접점이 없으면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되고 멀어지게 된다. 진짜 할 일을 해야 도우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일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힘들 때일수록 작더라도 행하면 문제가 풀리고 차원을 높이게 된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었지만 할 일을 하니 3위는 함께 하시고 용기, 지혜, 방향과 사랑과 여러 가지를 도움 주시면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뻐서 행하면 너무 사랑해서 보고 돕고 싶어서 오신다. 행하다가 감동이 되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자기 하고픈 말을 하면 된다. 성경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할 일을 하니 역사를 이루러 오셨다. 노아도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반대하여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갔으며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들이 번창했다. 야곱은 육도 영도 형통했다. 다윗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늘 그의 편에 싸워주셨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다.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시며 구원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 몸을 쓰고 신약의 뜻을 이루셨다.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자기 할 일, 회개할 일을 뉘우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힘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어느새 하나님 성령님 주가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힘든 일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반드시 오신다. 맡긴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가서 돕겠다. 정말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이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으로 할 일을 못하는 자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고 길이 안 보여서 헤매고 있는 막막한 자들에게도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맡긴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도우러 가겠다. 천사도 수호신도 함께 도우러 보내고 도울 사람도 보내서 돕겠다. 내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행하게 하고 도울 것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일을 작더라도 찾아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욱 찾고 가까이 하면서 힘을 내고 행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